어떻게 보면 참 안 됐어요. 2년씩이나 그 추운 데서 고생하면서 겨우 학비 마련에 드물거려 했을 텐데 이렇게 도망치는 신세가 됐으니. 그렇다고 좋은 놈도 아니죠.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일말의 양심도 없이 저살궁리만 하고 있잖아. 그런 놈한테 연민 같은 거 가질 필요 없습니다. 바이러스는 참 불공평하죠. 죄가 있든 없든 얼마나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무차별 공격이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. 그놈을 선의로 대했다가 죽은 최종원 박장식은요? 교수님 선배시라죠? 손 원장님은요? 의류 쇼핑을 한 걸로 봐서 밀항을 할 겁니다. 아까 윤내과 원장님이 추운 곳으로 가지 말고 따뜻한 곳으로 가라고 조언을 한 모양인데.